안녕하세요. 이해란 TV 이해란입니다. 이해란의 북한 오늘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통일 약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을 즐겁고 또 이렇게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통일 약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한 상자에 22,000원이고요. 이 안에 약과가 이렇게 30개가 들어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선물을 드려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이면 주변에 이 약과를 전달함으로써 또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우애를 더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약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인 이 통일의 염원을 모두가 함께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탈북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약과를 만들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약과를 만들어서 판 수익금은 탈북민들의 정착과 또 저희들이 국군 장병들이나 이번에 울지 프리덤 가디언에 참여하는 그 장병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광고는 이만 하겠고요. 오늘의 북한 문제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만은 막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으로 전쟁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삼척 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왜냐? 그 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쟁이고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그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것이다.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하는 것이죠. 틸러슨 그 국무장관은 북미 간 대화의 가능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북한 측에 일단 공을 넘긴 그 상황입니다. 그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한발 누그러뜨린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의 결정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능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대한 관심을 지속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틸러슨 그 국무장관은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이 대화라는 것이 전쟁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전쟁의 위험성이 전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 교체와 북한 정권 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 네 가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 미국의 일방적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북한을 인권유린 국가로 낙인 찍으려는 미국의 노력도 계속되어 왔고 미국의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을 16년째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지요. 그래서 미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이 자국의 그 정당 방위를 위해서 예방전쟁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럴 때에 북한의 그 이 불장난에 키질을 하는 것과 같은 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느니 대북지원을 하겠다느니 대화협력을 해보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구미 가게 되고 그러한 한미동맹에 구미 가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진정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조선 왕조가 망하던 때에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전략적인 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그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북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